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첼리두의 첼 법문 자바함경 1285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81 불안나경에서 마하나미여, 만약에 수상행식이 한결같은 즐거움으로 고통도 아니고 고통이 따르지도 않고 또 우한 고통이 자라지도 않고 고통이 떠난다면 중생들은 마땅히 수상행식으로 인해서 싫어하고 떠나는 마음을 내지는 않을 것이니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남 이수 상행식 빌향락 시고 수고 우고장양 부리고 시고 중생 염여식 염고불락 불락고 이탈이라. 마남이여, 수상행식도 한결같은 즐거움은 아니니라. 이것은 고통이고 고통이 따르고 우한 고통이 자라고 고통이 떠나지 않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색수상행식을 싫어하고 떠나고 싫어하기에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해탈을 하느니라. 색수상행식 모든 것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해탈이다라는 이야기죠. 마하남 심영류인 유연 중생청정시 마남문 불소설 환희수이 예불이테라. 마하남이여, 이것이 바로 인도 있고 연도 있어서 인연이 있어서 중생들이 청정해진다는 것이니라. 색수상행식에 집착하면 더러워지는 것이고 놓아버리면 청정해진다는 이야기죠. 이때 마하남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뻐하고 기쁨에 따라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물러갔느니라. 집업 급중담 왕의 관욕탐 생급 여약설 법인 불안나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집업, 중담, 왕예, 관, 욕탐, 또 생과 약설, 법인과 불안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제82 주원경인데요. 여시암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의 불주, 지제 주건정사, 이시세존 고제비구. 어느 때 부처님께서 지제 주건정사에 계시었다. 중림정사지요. 이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다문성 제자 어하수의 현무상 고 제비구 백불언 세존위법근 법안 법의 유언위설 제비구문이 당여설봉행이라. 많이 들은 성스러운 제자들은 어찌하여 무상과 고를 보는가, 어떻게 해서 무상을 보고 고를 보는가,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시고 법의 눈이고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오직 원하옵나니 설해주옵소서. 모든 비구들은 듣고 마땅히 그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자, 성스러운 제자들은 무상과 고를 본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불고 비구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청선사 당위여설 다문성 지자 어색 견무상 고 어수상 행식 견무상 고 진리를 듣고 바르게 사유를 할지어다.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많이 들은 성스러운 제자들은 색에서 무상과 고를 보고 수상 행식에서도 무상과 고를 보느니라.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이 첼리두의 첼 법문 자바함경 1285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